호텔로 돌아올 수 없었던 이유 말해주기로 했잖아. 그날 내가 그 사람 손을 잡았어. 살리고 싶었어. 사랑하니까 헤어져 드릴게요. 재환아, 넌 날 벗어날 수가 없다. 내 아들이잖니. 지금 나더러 남들처럼 그렇고 그런 결혼식을 하라는 건가? 일단 차재한 총 지배인 데리고 와요. 뭐 처음부터 얘기했던 건데 왜 아직까지 깜깜인지 몰라? 저 채원 씨, 사실은 늦어서 죄송합니다. 제가 총 지배인 차재환입니다.